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유록 전순일 1450년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찹쌀 두 마를 씻어 아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잠간 식힌다. 2. 뜨거운 물 한 덩이와 섞어 온돌에 두고 소모소 싸맨다. 3일이 지나 꺼내보면 그 맛이 썩은 내가 나고 물맛도 시큼하다. 3. 채로 쌀즙을 걸러내 데운다. 4. 그 물을 다시 끓여 차게 식힌 다음 누룩가루 3대를 섞어 항아리에 넣고 담근다. 삶으면 찌꺼기가 없어지고 저절로 맑아진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채와 항아리, 소모지 필요합니다.